철근에 있어서 운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겁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큰 트럭으로 납품해야 하고 현장 이송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의 운송과 철근의 운송이 관련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납품 시 운송장. 지난번에 밀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밀시트는 제조사에서 철근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 검사 성적서입니다. 철근 밀시트에는 KSD-3504의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철근의 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입니다. 철근의 밀시트에는 주문한 철근의 납품 명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강사에서 발행하는 송장에도 기재되어 식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철근의 운송장은 운송에 관한 서류이기에 규격, 사이즈, 강종, 수량 등을 나타내는 주문한 철근의 납품 명세와 도착지 정보가 중심 내용입니다. 철근을 헤아리는 단위는 주로 번들이 사용됩니다. 번들은 묶음이라는 의미입니다. BD란에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철근 다발 묶음이 25개라는 의미입니다. 유통 과정으로 인해 철근을 수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철근을 제작하는 제강사에서 발행하는 출하 송장은 제강사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고객명에는 제강사로부터 직접 철근을 구매한 건설사나 1차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대부분 원청 건설사가 철근을 구매한다고 할 때 송장은 원청 기사가 수령하고 이 정보는 현장의 골조업체에 전달되어 현장에서 반입 및 검수를 합니다. 철근을 제강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고객명에는 건설사 이름과 현장명이 표시됩니다. 유통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만약 유통업체에서 구매했는데 다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선이 1차 유통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른 유통업체에서 철근을 구매해 건설사에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만들 때 철근의 이음부가 많으면 구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철근을 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철근 절단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특성상 철근의 적재, 공간 확보와 안전한 작업을 위해 시기적절한 단위로 반입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철근의 운송이 결정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철근의 길이. 철근의 운송은 철근의 길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철근의 유통은 보통 8m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8m 이외의 철근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8m 철근이 일반적인 길이로 정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송이 원활한 한도 내에서 효율성이 높은 장점 덕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철근을 반입할 때 보통 25톤 카고 트럭이 이용되는데요. 적재함의 길이가 10m 정도입니다. 8m 단위는 대량 반입은 물론 10톤 정도 혹은 그 미만의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철근은 길이의 허용차를 플러스 공차만 두고 있습니다. 즉, 양의 허용 오차만 존재하기에 철근은 보통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치수로 절단됩니다. 두 번째, 묶음 단위와 중량. 철근의 묶음 단위는 1톤 혹은 2톤입니다. 철근의 이동에서 중요한 것이 묶음 단위입니다. 크레인이나 지게차 작업 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한 번의 조작으로 최대한 많은 단위의 철근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사람이 검수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하에 철근은 1톤 혹은 2톤으로 유통되고 각 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이 포장 단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철근 포장 조견표를 배포합니다. 이 표는 철근의 각 사이즈별로 몇 번이 포장되고 무게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표는 한 묶음을 1톤 단위 기준으로 포장할 것이라는 조견표입니다. 예를 들어 D19 8m 철근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본 중량. 철근 한 가닥의 중량이 18kg입니다. 둘째, 총 본수. 한 묶음인 1톤에 들어갈 철근 가닥 수가 56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중량. 한 묶음의 중량은 18kg. 1톤에 가깝게 포장하다 보니 나온 값입니다. 이를 토대로 성적서나 출하송장에 기재되는 BD란의 묶음 수량과 총 수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총 길이 56본 곱하기 8m는 448m입니다. 참고로 철근을 내리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고인목이 필수입니다. 현장에 따라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게차로 철근을 옮겨야 합니다. 한 가닥을 이동하더라도 고인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녹발생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적서 발행 단위. 철근의 이동은 성적서 발행 단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밀시트는 보통 납품 단위별로 발행됩니다. 보통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철근이 25톤 트럭으로 이송되고 성적서는 이렇게 한 차에 실리는 분량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밀시트에 기재되는 측정값은 레이들 번호 기준입니다. 만약 같은 사이즈의 철근이더라도 레이들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시험 데이터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제조 단위가 달라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측정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시트상 레이들 번호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을 모두 합산하면 차량의 배송 단위인 25톤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측의 요청에서 받은 검사 증명서의 정보가 구매자가 거래한 정보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문서 번호 혹은 수량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것은 구매처에 문의해야겠지만 한차 분량이 되지 않거나 운송수단 단위에 맞게 수량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재고에서 물량이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받은 밀시트의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철근의 운송 문제가 국내 철근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근의 유통 단위는 보통 8m이다. 둘째, 철근의 묶음 단위는 1톤 혹은 2톤 단위이며 실제 포장되는 단위는 조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철근의 납품 단위별로 밀시트는 발행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시였습니다.